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 등을 논의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인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이 천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과 천 개의 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31일 외교 국방장관 회담, 일명 2+2 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러시아에 만여 명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Russia has been training DPRK soldiers in artillery, UAVs,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indicating that they fully intend to use these forces in frontline operations. Should these troops engage in combat or combat support operations against Ukraine, they would becom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라며 북한군의 이번 전쟁 참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he Kremlin's North Korean gambit just underscores how badly Putin's war has gone and how much trouble he's in. This is the first time in more than a century that Russia has welcomed foreign troops onto its own soil.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이를 규탄했다면서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더욱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유럽 지역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향후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바탕으로 상황 전개에 따른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 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이 속으로는 상당히 불편한 심정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천만 발에 육박하는 포탄과 천여 기의 미사일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그 포탄은 수백만 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백만 발이 1,200만 발, 100만 발, 200만 발이 아니고 천만 발에 가까운 수백만 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한 천여 발 정도 현재 그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블링컨 장관은 2+2 회담이 끝난 뒤 조태열 장관과 별도로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더불어 경제협력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